문의가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학교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송도 국제학교, 이건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요. 잘못된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제학교라고 이제 불리는 곳은 제주국제학교 이네 곳뿐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제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으로는 이제 두개 학교가 있죠. 송도에 있는 채두익 학교와 대구에 있는 이제 대구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DIS 학교가 바로 외국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또 다른 학교가 이제 지금 준비 중인 게 이제 CMIS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이제 송도에 이제 개교를 이제 2월에 2023년 2월에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MIS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미인과 국제학교로 불리는 캐테고리의 학교였고요.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이 개교라는 뜻 자체가 이제 인가를 받고 정식으로 외국 교육기관이 되는 시점으로 개교를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학교들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 네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이세 개의 학교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총 7개 학교인데, 외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와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많이 묻습니다.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제주국제학교는 모든 학생을 이제 국내 학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이제 95% 또는 90%의 학생들이 이제 한국인 학생들인데, 외국에 몇년 살았건 또는 이제 뭐 부모님이 한국인이건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갖춘 곳이고, 반대로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제 설립된 채두익이나 또는 이제 CMIS 또는 이제 DIS 이런 학교들은 7대 3 정도의 비율로 이제 한국 학생들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학생 7, 한국인 학생 3, 이런 식의 이제 TO 구성이 이제 편성돼 있어서 입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이 7개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할 경우 또는 이제 재학을 할 경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반 학교와 같이 한국 학력 인증이 되는 학교이고요. 강남, 서울이나 아니면 분당 또는 용인 등이 수도권에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미인과 국제 학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인과 국제학교라고 이제 불려 있는 이 학교들은요, 크게 나눠서 종교적인 학교와 비종교 학교로 나누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종교의 색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Cornerstone PCA 그리고 시카라고 불리는 SICA의 이제 약자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미종교 학교의 이제 대표적인 학교들은 서울 아카데미라든가 세인트 폴 서울 또 세인트 폴 대치 그리고 SSI, BCC, GIS 등 대부분 이제 강남 안에 있는 학교들을 대표로 꼽고 있습니다. 교과 수업 중에서 이제 종교 수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 진학 자체의 또 목표를 다르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대학교 진학 부분에 있어서는 미종교 학교가 좀더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많이 문의들 해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국제학교 또 외국 교육기관 그리고 미인과 국제학교로 불리는 이제 수도권의 국제학교를 이제 선정하실 때 일단 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고 선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이 부분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보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학교들 입학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또는 이제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맞춤 유료 상담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학 또는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그리고 미인과 국제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